낚시 대상어종 중 독보적인 대상어로 손꼽히는 장어. 장어 낚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매력은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냥 쉽게 안 잡히는 걸 잡았을 때 그런 뭐 쾌감, 그런 성취감 뭐 그런 거죠. 다루기 까다로운 어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민하고. 예, 그런 어종 같아요. 열 번 나가면은 얼굴 한번 볼까 말까요. 그만큼 한번 잡기도 힘든 공이죠. 낚기 힘든 만큼 장어가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만큼 가치 있겠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전 세계 넓게 분포한 장어. 종류만 해도 약 19종의 장어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온대산 뱀장어와 열대산 무태장어, 두 종류의 장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보양식의 대명사, 힘의 상징 장어. 그 숨은 포인트를 찾아 떠나는 여정, 바로 장어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장어 프로그램 장어로드 진행을 맡은 김명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해남 땅끝 마을이고요. 저희가 갈 곳은 저도 처음으로 도전해보는데요. 한 30분 거리에 있는 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온이 조금 낮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따뜻한 곳 찾다 왔는데, 이곳이 초봄에 되게 유명하죠. 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신안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뭐 강진도 그렇고, 고흥도 그렇고, 되게 포인트는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보지 않은 곳을 저희가 또 이제 탐사도 하면서 뭐 즐길 수 있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서 떠나 보겠습니다. 얘가 입지르면 지져주려나? 봄이 먼저 찾아온 남녘에서 시작하는 장어로드. 그 첫 번째 이야기. 입질. 자, 10번 입질했어요. 10번 입질. 우와, 떴다! 떴다. 어, 가운데 또 입질합니다. 와, 대박이다.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또? 어, 오케이. 입질한다. 오케이. 아, 잡았습니다. 오, 박는데? 좋은 포인트를 알아가는 유쾌한 여정. 장어로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화도 들어가는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2대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노화도입니다. 그 조수지나 뭐 두 군데? 둔봉이랑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어디가? 일단 5일 전에 잡긴 잡았는데. 5일 전에 잡긴 잡은데 거기로 가겠습니다. 아, 처음에 한번 타시고, 네. 두 번째는 잡고. 네. 아, 붕어 낚시 하시다가 그러신 거죠? 네, 붕어 잡다가요. 놓치기야 그래도 800g 정도 되긴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저기 둔봉 같은 데는. 네네. 네네, 그 염전자리라 예전. 아, 염전자리 거기도 좋죠. 네. 민장대로 개인당 한 7마리씩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는 두 번째 촬영하면 되겠다.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그 장어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화도까지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장어 얼굴 보기 힘든 3월인 만큼 정보가 중요한 시기. 첫 촬영지로 섬. 각오도 남다르겠죠? 모험일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와도 뭐 낚시해 본 그런 기회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 평지형의 저수지입니다. 상류 쪽으로 연밭과 연안 수초가 잘 발달되어 보기에도 포인트가 좋아 보이는데요. 막상 포인트를 둘러보니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죠? 와, 기대감이 장난 아닌데? 아, 근데 너무 기대하면 안 돼. 포인트가 좋으니 기대되는 건 당연하죠.
헌데 장어로드의 동반자가 또 있다고요? 지루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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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타고 아야. 세상에 너무 귀여운데요. 제 둘째 아들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우리 삽살이. 5개월 됐어요. 반가워 천들아. 야, 너 배도 타고 얼마나 좋아? 어? 그 사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리는 제방 우측 무넘기암. 노련하게 요소요소의 대편성을 해나가는데요. 오늘 채비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합사 3호에 좀 강한 모노 6호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힘사 길이는 로드 길이에 비해 한 4m 정도 더 여유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봉 할 때도 그렇고 수풀에 모노 라인이 이미 감겨져가지고 드롭봉이 돼야 더 안전하게 장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익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라고요. 와우! 아, 지금 중간 정도, 조수지 중간 정도 캐스팅을 해가지고 수심이랑 바닥을 한번 체크하고 있는데, 가운데 쪽에서 이제 연안 쪽으로 오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뻘바닥이에요 지금. 아, 이쯤은 좀 우둘툴툴 거리는데 현지분이 던져가지고 어디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현지분들이 여기 물꼬를 알 거 아니에요. 물이 완전 바닥까지 거의 빠진 것도 봤었고 지금도 물이 조금 덜 찼다고는 하는데 한번 해보죠 뭐. 네, 일단 해봐야겠죠. 바늘은 허리 짧은 바늘이고 17호 정도 해가지고 말지렁이랑 생미끼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일단 수온이 차기 때문에 꾸리꾸리한 향이 많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미끼도 세 가지. 오늘 만반의 준비를 했네요. 작년에 쓰고 염장해둔 대야예요. 대야. 대야고, 대야에도 그냥 염장이 아니고 MSG를 조금 탔어요. 뭐 집어 효과가 있는 향이, 향미 증진제 같은 거죠. 그걸 타가지고 이제 염장을 해놓은 거고, 참붕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봄에 많이 잡아서 염장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놨던 거죠. 그리고 말지렁이는 따뜻한 남쪽에서 공수해왔죠. 지렁이 꼬지를 찔러서 꼬리 쪽으로 빼준 다음에 쭉 빼서 환대 피해서, 환대가 여기 있거든요. 환대 여기 까만 부분 피해서 빼서 목줄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락이 걸려요. 던져도 이렇게 들을 파묻혀지지가 않아요. 바늘 끝은 항상 살아있죠. 굿샷. 원하는 대로 갔어요. 대편성은 제방 쪽과 증두 쪽 얕은 곳으로 12대를 편성했습니다. 부지런히 낚시 준비를 마무리해 나가는 명원 씨. 그 사이 포인트에도 어둠이 짙어지면서 기분 좋은 긴장이 함께합니다. 헌데 저녁 시간에도 춥지 않은 걸 보니 봄은 봄인가 봅니다. 네, 지금 기온도 밤인데 해 떨어졌는데 춥지도 않고. 입질. 어둠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입질. 자, 10번 입질했어요. 10번 입질. 과연
첫 입질에 장어가 나올까요? 빨리 찾아온 입질에 담당 PD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이거 긴장감 장난 아닌데요? 장어 맞나요? 네! 와! 떴다! 떴다, 떴다! 뭐야, 이거야, 장어야! 장어다! 장어다! 오, 장어! 맥이다! 아쉽게도 맥이었네요. 맥! 아, 너무 빨리 떴어! 자, 말지렁이! 근데 띄우고 나서는 금방 오는데 이게 맥이가 한 번 더 박더라고. 근데 손맛 보여줘서 감사해요. 바로 방생해 줄게요. 그 미끼는 손상이 안 가가지고 보세요. 제가 말지렁이 끼는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끌림이 확실해요. 보세요, 옆에. 첫 수는 장어 아닌 맥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속았어요, 근데. 근데 와, 색깔이 깨끗하네요. 색깔도 깨끗하고 진짜 토종맥. 그리고 손맛을 안겨줬기 때문에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장어 불러와, 가. 와. 장어 낚시 가면은 항상 처음에 3월 말쯤에 갔었어도 항상 메기는 마리수는 했던 것 같아요. 메기 마리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마리씩 장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느낌은 좋네요. 미끼 다시 던질게요, 그대로. 자, 여세를 몰아 다음 입질도 기대를 해봅니다. 야, 근데 토종맥이는 괜찮네, 이쁜데. 저런 게 저런 두껍게 장어 잡히면 키로다. 아... 라인 정리도 해주며 밤낚시를 이어가는데요. 비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 사이 어둠 속 빛을 발하는 케미 불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명원 씨는 참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분주하게 하면은 또 정신없이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는 여유 있게 와가지고 여유 있게 세팅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만 투척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멍이 유행이었잖아요. 뭐 지금도 불멍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캐멍이라고 캐멍, 캐미멍, 캐미 보면서 이제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뭐 스트레스 아닌 그런 스트레스들도 풀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너무 좋죠. 그러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 타이밍에 이제 뭐 대상어인 장어도 한 마리씩 잡고 그러면 일석이조 뭐 일석삼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내지 않으며 매 순간 즐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둠 속 울리는 어신기.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요. 자, 11번 입질했어요. 털고 나갔나 봐. 뭔가 따라오네요. 있어도 작아요. 멀리서 와. 장어네요. 이게 아까 제일 멀리 쳐놓은 거야. 외바늘. 외바늘 채비 아까 조수지 중간 정도에다가 도착해놓은 건데 말지렁이 보세요. 이끌림 제대로 됐죠, 옆에.
뭐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장어는 있네요. 장어 로드 포인트 하나 킵. 아까 11시 좀 넘으면 만조라 그랬잖아요. 진짜 바닷가 근처는 신기하네. 물때가 좀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그 시간 되니까 진짜로 입질을 해주네. 잠깐만. 아, 메기에 이어 작은 장어지만 첫 대상어. 장어 로드의 첫 장어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니야 저쪽.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야, 색깔 이쁘다. 거기 파고들지 말고 가봐. 와, 백사 같다, 백사. 물속에서 보니까. 가. 거기 파고들지 말고. 아, 멀리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돌 밑에 있어요. 돌 밑에 있다가 파고들었다가 이제 습성이죠. 파고들고 뭐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뭐 다른 데 찾아갈 수도 있고. 어? 가운데 또 입질합니다. 와, 대박이다.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또? 지금 살짝 까딱까딱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입질한다. 오케이. 아, 잡았습니다. 오, 박는데? 사이즈는 작아. 뭔진 모르겠어, 아직. 떴다. 장어네요. 우와, 사이즈 커졌어. 두 마리째. 오늘 분량 한 3회 분량 나오겠네. 안전하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입질을 해주네요. 제가 못 잡은 것도 있고 지금 두 마리째. 장어로드 첫 출발.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장어가 아, 진짜 이쁘네요. 그럼 이런 사이즈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입질해주는 거 보면 잡다 보면은 큰 사이즈는 새벽에 입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심 깊은데 석축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측에서 지금 그래도 좀 입질을 해주거든요. 우측 저수지 중앙에서 거의 중앙 부분이죠. 중앙 부분 장얼로드 두 번째 장어입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오늘 예상보다 활성도가 좋은 거죠? 지금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데도 큰 바늘을 지금 말지렁이를 오, 엄청 삼켰네요. 입질 폭풍 입질이 시간대니까 약속의 시간. 갑자기 입질을 막 해야 되네. 명원 씨 말처럼 약속한 듯 입질이 옵니다. 날씨는 좋지 않지만 꽤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장어가 이제 섬장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소수지 장어치고는 그래도 입주위가 되게 뾰족하고 그 기수역 장어처럼 뾰족하고 장어 색감도 뭐 그렇게 누리끼끼 하지 않고 회색빛도 나고 참 이쁘네요. 장어도 잡았다. 만조가 지나며 입질은 소강상태.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밤새 봄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도 피할 겸 살짝 눈을 붙이고 다시 나왔는데요. 차에서 자면서 비 오는 소리 듣고 대물각인데 그랬는데 보자. 와우, 지금 4번이
완전 우측으로 넘어갔고요. 크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줄이 완전 쳐져 있고 8번도 줄이 완전 쳐져 있고 11번이 우측으로 완전 크로스되어 있어요. 가물치? 잉어? 장어? 장어도 크로스된 적이 있긴 한데 어떤 것부터. 자, 11번 당첨 보자. 줄 확인하시고 와, 사이즈 큽니다. 우와. 뭔가요? 장어인가요? 뭐야? 오, 떴는데? 뭐야? 가물치 같기도 하고, 메기 같기도 하고. 드롭볼! 가물치! 예상대로 가물치였어. 손맛은 좋네, 묵직하니. 자, 다른 낚싯대도 볼까요? 아, 설마 이번에도 가물치는 아니죠? 와, 가물치! 와, 가물치 한 마리가 지금 낚싯대를 다. 아, 이 녀석이 주범이었네요. 와우, 와우. 와, 낚싯대 정리 어떻게 하세요?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다. 어떤 녀석인지 꽤 힘을 쓰네요. 장어. 그래도 장어가 나와주니 반갑습니다. 이 녀석이 효자네요. 새벽 늦게까지 봤는데 5시 넘어서 입질을 한 것 같아요. 새벽 5시 넘어서 입질을 한 것 같고 가물치가 이제 좀 큰 사이즈가 이제 이끌림이 되는 게 억울했는지 그냥 아주 성질을 엄청 부려놨네요. 이건 뭐 제 감수해야죠. 세상에, 원줄이 엉망입니다. 아, 합사 원줄 너무 많이 날려먹었네. 마리수 장어 손맛도 보며 해프닝 가득했던 장어로드 첫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가물치다! 가물치야! 손맛. 오. 와우. 이거 한 300분 정도 나오겠는데요?